떨릴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, 이 정도면. 예. 자, X6의 작업의 하이라이트. 두 가지의 하이라이트로 보거든요. 문콕이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도색.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. 휠. 휠 네 개가 일단은, 아유, 비가 계속 와가지고 여기서 할게요. 제가 원래 크롬 휠을 싫어해요. 저게 기스가 없어도 싫어. 딱질색이야. 자동차에 크롬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그릴을 바꾸려다 제가 알리산 샀다가 망해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. 하물며 휠을 크롬으로 했다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휠이 다 벗겨졌어. 그래서 이참에 색깔을 바꾸려고 그냥 휠 보관하러 갔다 올게요. 자, 제가 휠 복원을 마쳤어요. 근처에 가서 휠 복원을 했고 은색으로 했는데 이제 휠캡. 알리 너무 좋아해요. 알리산이에요? 알리산. 10개를 사면 7개를 버린다는 심리로 사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그냥 원래 정품 쓰는 게 낫겠더라고. 아무튼 이거는 알리산입니다. 알리산은 수명이 좀 짧아. 정품이 오래가긴 하죠. 근데 예전에 사다 놓은 거라 많이 비싸. 어휴. 어휴, 이거 안 들어갈 뻔했네. 휠의 완성은 휠캡이네. 그렇지. 휠캡. 휠캡 끼니까 좋다. 휠을 지난번에 그 찬찬해서 바꾸려고 했을 때 물론 실패했지만 타이어 상태를 보니까 뒷타이어가 다 됐더라고요. 그래서 뒷타이어도 바꿀 거예요.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요거 발판. 이게 원래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긴 한데 이 밋밋한 사이드 스텝이고 싱크대에나 붙일 법한 카본 시트지를 여기다 붙여놨어요. 그래서 이거 보기 싫고 여기도 들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고 해외에서 오달을 했었어요. 한 2주 만에 도착을 했어요. 저 부품이. 짜자잔. 물론 정품은 아니에요. 아, 그렇다고 알리산은 아닌데. 어휴, 차가 한층 나을 것 같아. 그치? 다 하고 마지막에 광택을 내야 돼. 그래서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세차를 안 하고 있어. 아, 별각하고 10mm. 그리고 이 차 자꾸 팔라고 전화가 많이 온대요. 이 지금 제가 뭔가를 팔기 위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파는 건 좀 생각 좀 해볼게요. 지금 살리는 거 자체가 즐겁고 그래서 하는 거라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만드는 거라. 자, 이제 아래쪽에 모든 키를 다 제거했고 저쪽으로 갑시다. 맞는 게 없어. 얘 거 뺐어야겠다. 안 깨졌으니까. 바꿔야 되네. 애프터. 응? 이쪽은 비포. 야, 너무 많이 차이 난다. 아, 더워, 씨. 테슬라를 잡았어. 추진하다가. 방금? 차를 찍어볼까? 저 후진하다 저 기둥에 박아가지고 반바가 아까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내가 이렇게 쳐서 넣고 얘가 깨졌어. 내가 갖고 있는 차 중에 제일 새 차인데. 가슴이 아프네. 아니 감지기에서도 소리가 나고 카메라에도 보이는데 소리가 나는데 후진했어. 받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. 아, 저 소리가 쓰라는 소리였구나.
저쪽이 아마 이쪽 뒤가 판금이 좀 덜 돼가지고 잘 안 꽂히는 것 같더라고. 전에 거 되게 밋밋했었지, 이거 보니까. 그래서 돈 쓰는 건데. 잘 달려서 다행이다. 야, 이거 싫다가 테슬라에 실려있던 내 가죽 자켓을 찢어먹었어. 그 100만원짜리 자켓이야. 아씨, 아침부터 자켓 찢어먹었지. 그러더니 테슬라 저거 처박아버린 거 아니야. 그거 진짜 큰맘 먹고 산 건데. 이 안에 라운드진 부분을 좀 똑바로 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. 여기가 지금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딜 쳐가지고 사고가 한번 났었던 것 같고, 여기가 안 맞으니까 얘가 이제 더 들어가진 않는 거야, 이게 안으로. 아, 이제 좀 차갔다. 이제 보통 차들은 다 이 밋밋한 발판이 껴있으니까 확실히 스포티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물론 저걸 밟고 올라서 하는 거 아니야. 밟고 올라서면 약해. 애들이나 밟고 올라서지 어른들은 힘들어. 다 돼간다. 썬팅도 했으면 좋겠는데. 점점 욕심이 나네. 아,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. 이거 왜 붙였던 걸까? 왜 붙인 거야, 이거? 기스 날까봐 붙였나봐. 운전석에서만 보니까 그런가, 차주가? 난 운전석이 안 찌그러지면 차 잘 안 고치거든. 조수석 찌그러지면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잘 신경 안 써. 아, 저 테슬라, 씨. 저건 고쳐야 되겠다. 어, 좋아. 이거 싸. 이거 얼마 줬지? 30만 원 안 좋은 것 같은데? 그때 알아봤었잖아. 거기서 주문한 거야. 물건이 없다고 14일 기다릴 수 있니? 고 했더니 온 거야. 잊어버리진 않더라고. 마음에 들어. 간만에. 이거 그 밟아도 괜찮은 거지? 밟지 마. 밟지 마. 나 밟아보고 싶어서. 관상용이에요? 관상용이에요? 스텝 밟으라고 있는 건데. 스텝 아니야? 사이드. 아. 사이드 에어댐이야. 스텝이 아니야. 아, 네. 준비는 돼 있어요?
3000 타니까 조금 엔진 오일이 변질된 것 같아요. 이게 오일을 워낙 관리를 안 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빨리 교환해주는 게 한 번쯤은 좋을 것 같고,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세척해서 조립한 거라 상관없는데, 구석구석 뭐 피스톤 안쪽까지는 우리가 청소를 안 한 거니까 엔진이 요즘에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데, 처음에 좀 거칠더니 한 2, 3일 타니까 막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. 이거 평생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판매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. 그치? 네. 좋아. 잘 나간다, 그치? 네. 시원시원해. 10년이 된 차인데 아직까지 타보면 현역이야. 와, 솔직히 이런 느낌을 이 정도 가격 주고 사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. 진짜 이때 나온 이 X6, X5는 와, 차량의 느낌이 최고야. 진짜 타본 사람만 알 수 있어, 타본 사람만. 아, 40D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. 40D 진짜 차 잘 나가는데 터보가 두 개잖아. 얘는 한 개고, 여기에 조그만 터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. 40D 빨리 고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 고치는 바람에. 아, 근데 차 진짜 너무 좋다. 한번 운전해 볼 테요. X5나 이런 차들은 한 번도 안 물어봤지? 네. 얘는 딱 끌고 나가면 느낌이 탱크 같은 느낌이 들어, 탱크. 이게 차체가 진짜 단단하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,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. 근데 진짜 땅땅한 뭔가 탱크 같은 느낌이 들고, 그게 이 바디에서만 느껴. 이거랑 이거 바로 전 모델 253, 그 두 가지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. 얼굴이 나와도 되는 거야? 네,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. 다 알아봐. 갑시다. 어때, 느낌이 어때? 사장님이 탱크 같다는 느낌 딱 말씀하셨었잖아요. 그럼 비슷하지 느낌이? 네. 뭔가 이 갖다 박아도 안 죽을 것 같은 느낌. 그런 느낌 든다니까. 댓글에 막 있으실서 꿈의 차라고 엄청 댓글 달리던데. 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엄청 좋았어. SUV가 예쁜 차가 없거든. SUV는 각지고 해서 못생김을 기본으로 갖고 있잖아. 그래서 내가 원래 SUV를 안 좋아해, 원래. 난 세단만 좋아하잖아. 근데 유일하게 내가 좋아했던 게 X6였어. 사람들도 X6를 되게 좋아하더라고. 진동도 굉장히 적잖아, 디젤인데. 네. 마운트 갈아놓으니까. 제 차보다. 핸들 두께가 굵직해가지고 잡기 딱 좋은데. 얘도 뭘 씌울 필요가 없네요. 근데 그걸 왜 씌우는지 모르겠어. 가속 한번 확 해봐. 느낌 쭉쭉 나가죠. 아, 우리 큰아들이 이 차를 가지고 나가고,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경차를 부모님이 보험을 잠깐 들고 타라고 하나 봐. 근데 차를 타더니 와, 친구들은 차 진짜 안 나간다는데 엄청 잘 나가. 나는 X6를 첫 차로 타다니. 나도 못 타본 차인데. A7도 바꿀 때 된 것 같아.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, A7. 저기 주차장에 자꾸 서 있으면 보내줄 때가 된 거야. 옛날 뒤에 주차장에 사장님 차 4대가 서 있더라고요. 분명 사장님은 안 계시는데 4대가 서 있어가지고 오셨나? 나 사장님. 그래? 아니, 한 대는 아니야. 아, 저건 아니고. 원래 여기 스타렉스랑. 스타렉스는 저기 있고. 네. 아, 여기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. 다섯 대가 여기 있는 거야, 지금? 진짜 부자로 오해할 만 하겠다. 오해입니다, 오해. 부자 아니에요, 부자. 오해인지, 오예인지. 와우, 아름다워. 아, 이거 세차한 거를 타보지도 못했네. 비 맞았어. 한바람 바꿔야 되는데 진짜 예쁘다. 마지막 작업이 뭐가 있냐면 비밀이에요. 신기한 걸 보여줄 수 있어, 마지막 작업에. 제가 다른 차 작업하면서 가끔 언급했던 그 얘기를 몇 번 들으셨을 거고, 외국 영상이나 몇 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걸 제가 샀어요. 싹 닦아버릴 거야. 그리고 광택 내고 실내 클리닝 끝.